지금 어떻게 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얘기 좀 해볼까요? 일단 저는 미스피츠에서 원딜을 맡고 있는 주영훈 비보이라고 합니다. 다른 프로님들과도 다 같이 좀 힘들게 지내고 있어요. 뭐 코로나 문제도 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원래 대회장에서 해야 되는데 그쵸. 저희 숙소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스크림을 잘하는 팀이 아니라 이제 대회 파를 좀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숙소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팀이 좀 요번에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좀 힘들었어요, 요번에. 그 지금 중국 쪽에서 활동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징동게이밍에도 있었고, 그 다음에 뭐, 네. 그, 로얄클럽에도 있었고, 다행히 있다가, 라틴 아메리카 팀에 갔다가, 이제, 유럽으로 갔잖아요. 조금, 네. 중국 쪽에서도 좀 원했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, 좀, 미스피츠를 가게 된 이유가 좀 있었을까요? 제가 거의 프로 첫 데뷔를 중국에서 했는데 일단 제 중국에서 너무 오래 했고 솔직히 말해서 제 중국에서 중국 진동 가서 제좀 많이 못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 거기서 더 하고 싶지만 중국 쪽에서 저를 받아주지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라틴 아메리카로 가서 영어를 배우자 그리고 북미 유럽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생각해서 라틴 아메리카로 가게 되었고 뭐 거기서 특히 커리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부딪혀보자라는 식으로 일단 라틴 아메리카로 가가지고 영어도 조금이라도 배우고 영어를 막 그렇게 많이 배운 건 아닌데 이제 영어를 어느 정도 듣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좀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번에 유럽 팀 정말 정말 힘들게 구해서 오게 됐어요. 그 미스피츠 가게 된게좀 고릴라 선수 추천이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? 범현이 형이랑 저랑 한국에서 듀오를 되게 많이 했어가지고 범현이 형이 저를 추천해 주셨어요. 그 처음에는 조금 이제 원래 주전 선수가 좀 있었잖아요. 주전 원딜이 있다가 좀 이제 안 좋은 일로 빠지고 이제 주전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처음에 7연승 그 거두면서 이제 상승세를 탔는데 좀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놀랐어요. 좀 이제 비보이 선수 같은 경우는 그때 상승세 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나요? 솔직히 저희가 7연승 하게 된 계기는 저는 솔직히 운이라고 생각해요. 저희가 좀 메타에 대해서 좀더잘 적응한 것 같고 그때 메타에 대해서 남들보다 빨리 뭐 조합 같은 경우도 일단 되게 빨리 캐치한 것 같아요. 그 SNS 같은 거 봤을 때 이제 비보이 선수가 되게 막 활달한 모습, 활발한 모습 하면서 좀 팀에 좀 빨리 적응한 느낌이었는데 본인은 좀 어땠어요? 솔직히 여기 친구들이 되게 착하고 제가 영어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많이 다가와주고 솔직히 중국에서나 뭐 다른 팀들에선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없거든요. 중국어를 못하면은 뭐 서로 뭐 얘기를 안 한다거나 그냥 진짜 막 비즈니스적인 친함의 관계 막 살짝 그런 친함이지 다른 팀에 있었을 때. 여기서는 진짜 좀 가족 같은 분이라 해야 되나? 친구처럼 대해주고 다
그래서 적응을 좀 빨리 했던 것 같아요. 그럼 팀의 리더는 누군가요? 페비벤 선수 같은데 지금 봤을 때는. 아마도 리더는 페비가 아닐까.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. 본인의 그건 저도 잘. 뭐좀 챙겨주고 막 그런 게 있나요? 페비벤이요? 네. 그냥 페비벤이 저를 챙겨준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저를 좀 생각해주는, 배려해주는 살짝 그런 분위기예요. 그 팬들한테 질문을 좀 받았는데 그 이런 질문이 있어요. 정글러 레이조크 선수가 이제 스페인 선수잖아요. 네. 좀 스페인 억양이 섞인 영어가 좀 듣기 해석이 가능한지 그걸 물어보던데. 제가 라틴 아메리카 있었을 때 그때 정글러가 스페인 발음이 너무 심했었거든요. 걔 거를 좀 많이 듣다 보니까 막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, 솔직히 처음 여기 왔을 때좀 듣기 많이 힘들었어요. 그냥 다른 애들 말은 뭐 천천히 말이 좀 들리는데, 얘는 내가 아는 단어들도 천천히 말해도 못 듣겠고 아, 무슨 말 정말? 하는지 모르겠고 그런. 네. 아, 근데 그렇구나. 지금은 되게 잘 알아듣는. 그 붙어본 유럽, 그러니까 원거리 딜러 선수 중에 좀 인상 깊은 팀하고 좀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? 인상 깊었던 팀하고 뭐 원거리 딜러 선수는 누군지. 이게 제가 의식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, 전에 있던 선수가 한스 사마 선수라서, 맞아, 맞아, 맞아. 이게 그래도 한스 사마 선수는 꼭 이겨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, 저희가 한스 사마님이 속해 있는 로그 팀한테 2패를 했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한스 사모님이 좀잘 하시는 것 같아요. 그 아까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한국이나 유럽이나 북미나 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. 네. 조금 이제 정규 시즌은 이제 온라인 하는 것도 좀 적응 처음인데 좀 어때요? 이게 스크림을 잘하는 팀들한테는 좋을지 몰라도, 이게 스크림은 못하는데 대회 가면 잘하는 팀들이 되게 많거든요. 이게 팀들한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는 게 온라인이라서, 저는 온라인 별로 안 좋아해요. 그 되게 궁금했던 게 핑이라고 하잖아요. 그막 네. 핑적인 것에도 좀 문제가 있나요? 대회 핑이요? 네, 대회 핑도 저희 숙소에선 40핑으로 하고 있고, 아, 정말. 핑으로 치자면 한국 서버 솔랭 기본 기준이 8에서 10 정도 나오고, 원래 대회장에 가면은 이제 8에서 7 정도 나오는데, 이게 숙소에서는 40핑으로. 아, 이게 쉽지가 않구나. 아, 그래서 40이면, 퍼즈도 되게 많이 나오고. 네. 그 작년에 이제 징동에 있다가 넘어왔는데, 본인이 생각했을 때, 그, LPL하고 LEC 좀, 그 플레이 스타일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? LPL은 좀 진짜 막 피지컬 엄청 뛰어난 애들이 막 피지컬로 막 부수려는 막 살짝 그런 느낌이고, LPL. LEC는 이제 물론 잘하는 선수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못하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머리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, LEC는. 그러니까 좀 본인이 봤을 때는 지금 LPL이 잘 맞는 것 같아요? 아니면은 어느 지역이 잘 맞는 것 같아요? 본인 스타일, 플레이 스타일을 봤을 때는. 제가 플레이 스타일이 그때마다 막 바뀌어. 중국 2부 쪽에 있었을 때는 제가 되게 수비적이라 해야 되나? 너무 수비적이어가지고 이제 중국 쪽에 살짝 안 맞았었는데, 이제 진동 와가지고 뭐 그때도 수비적으로 한다고 너무 혼나고 그래가지고 공격적으로 되게 많이 바뀌어졌거든요. 그래서 작년은 되게 공격적이었는데,
요번에는 또 이제 수비적으로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, 이제 영미라클에 좀 있었잖아요. 1년 정도. 거기 이제 오너가 PDD 하잖아. 그 PDD가 지금 이제 이스타에 있으면서 지금 돌풍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데, 본인이 간접적으로 봤을 때 영미라클 팀하고 PDD는 좀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? 이게 저는 Y 이제 로얄에서 Y만 YM으로 팔려가게 돼서 이제 피디님 그 피디님이랑은 별로 안 친하거든요. 근데 그 전에 있던 이제 영 미라클에 있었던 선수들은 이제 피디랑 되게 친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피디랑 안 친했고 그민 같은 경우나 밍이 뭐 이런 애들은 다 친했던 것 같아요, PDD랑. 근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다른 팀들이랑 다 똑같은 구단주였던 것 같아요. 뭐 얼굴 잘안 비추다가 뭐 결승전이나 플레이오프 때 한번 오셔가지고 뭐 어떻게 뭐 해가지고 잘해보자 막 이런 식으로. 그러면 2020 시즌 좀 개인적인 목표는 뭘 어떻게 하고 있어? 뭘 하고 개인적인 목표는 뭘 잡고 있어요? 이게 정말 힘든 일이란 건 알지만 이번 연도 목표는 일단 롤드컵 진출에 이제 뭐 보이는 평가로는 이게 LEC에서 그래도 탑3 안에 들 정도의 바텀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. 지금 전력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미스피치가 딱그갈수 있다고 생각하는지. 지금 전력으로는 절대 안 되고요. 이게 엄청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조금 어떤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, 개인적으로? 저 같은 경우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막 그렇게 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알아듣는데 이제 제가 주도적으로 말을 해주지 못하니까 저도 영어를 배워야 이 팀적인 부분으로 잘 돌아가기도 할 테고, 이제 저희 팀이 루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정글이나 서포트 쪽에서 이제 배워야 할 것도 좀더 많이 있고, 챔프폭 같은 경우도 더 늘려야지 이제 강팀이 된다고 생각해요. 지금 독일 생활은 좀 어때요? 요즘 좀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긴 한데. 이제 막 인터넷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 되게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이게 독일 사람 여쪽 주변 마인드가 솔직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. 뭔가 이게 심각한 건가 싶기도 하고 이게 제가 뭐 인터넷을 보니까 그 이쪽 주변에서 뭐 마스크 쓰고 다니다가 동양인 막 비하하고 막 그런다고 해가지고 저는 마스크 쓰고 다니고 있고 뭐 저희 팀에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. 그냥 다른 사람이랑 아예 접촉을 안 하는 쪽으로만 하고. 마지막으로 그좀 한국에도 비보이 선수 아는 팬들이 좀 있어요. 이 인터뷰를 통해 갖고 각오라 2020 시즌 각오하고 좀 한마디 하고 끝낼게요. 제가 그동안 팬분들에게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팬분들의 기대보다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비보이 선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